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사친 꼬시는 법. 사연입니다. 남사친과 둘이 술을 먹다 홧김에 고백해버렸습니다. 남사친은 당황하고 생각해본 다음에 자리를 떴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남사친을 꼬실 방법이 있을까요? 밑밥을 깔았어야 되지 않나. 너무 갑자기 술 먹고 홧김에 하면 누가 해도 당황스럽거든. 네. 누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세게 꽂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친구였는데 세게 키스를 딱 꽂고 나니까 친구를 안 보이는. 그렇지. 건가요? 어, 그렇지. 남사친 여자로 느낄 때를 얘기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쁘신데요? 우리 친구 사이야? 왜 저래? 차를 입고 와서 갑자기 뿅 간 거겠지. 야, 선 보러 나왔냐? 되게 신경 쓰고 나왔네. 신경은 무슨?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빨리 팝콘이나 사. 배고파. 야, 근데 세영아, 너 오늘 진짜 예쁘다. 확실히 느낌 있죠? 어, 좋은 필이 파고죠. 팍 꽂히죠. 치마에 저렇게 구두, 높은 구두에 머리까지 귀엽게 넘기고 오면은 얘한테 이런 면이? 친구가 여사친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 또 여사친을 저한테 되게 많이 소개시켜준 적이 많아서. 네, 있는데 저는 뭐 그때 제 마인드, 내 친구 하나 버렸다. 그동안 즐거웠던 친구여, 내 추억이여, 안녕. 그럼 전혀 그런 거 없나? 약간 진짜 마음이 1도 없으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분명. 막상 좀 그럴라 그러면 아, 이게 뭔가 이게 좀 괜히 질투나? 괜히 배도 아프고 그냥 뭔가 네 여사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못 사귀는데 제가 사귀려고 그런다고? 배가 아픈 거죠? 사실대로 팩트체크를 하잖아. 그건 네 인성인 거예요. 네. 등신 칠푼이 미련 곰탱아, 좋단 놈이 뭐가 좋다고? 이리 나 가자.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방금 그 대사 다른 여자가 나한테 쳤으면 내가 진짜 황홀했을 텐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듣냐 내가. 저는 남사친이 힘들어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꼬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친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 보지 하고 크게 그렇죠. 어, 힘든 거 보지 그냥 이건데 남사친이 진짜 멘탈이 나가 있을 때 챙겨줄 때 예, 챙겨주면서 약간 스킨십이 쓱 해버리면은 조금 마음이 맞네요. 스르르 넘어갈만 한 것 같아요. 스르르. 여사친이 술 취해서 애교 부릴 때. 난 다 좋지? 난 다 넘어갈 것 같지? 여사친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아. 이 여자는 나랑 사귈 여자 뭐 아. 생각해서 그런 건데 또 진상 부리는구나. 아 그래요? 취했구나. 아, 그래요? 아, 빨리 집에 도망가야 되겠다.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날 때. 뭐 웬일로 씻었나 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뭐 좀 약한 것 같아요. 웬일로 씻었디야? 아, 뭐야? 약간 이러지? 오 향기? 향기? 냄새?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사친이 갑자기 술 먹다 고백했을 때 오빠들이 어떤 반응인지 상황극을 해주세요. 괜찮아? 너 취했어? 정신 차려, 집에 가야지. 왜? 나 오빠 좋아해. 어? 아 뭐라고? 아 나도 취한다. 오빠 좋아하는 거 뭐. 나도 좋지. 당연히 너 좋아하지. 나 좋아해. 들어가. 안 돼. 똑바로 말해. 혹시? 잠깐만. 에 엄마. 에 아 네 금방 갈게요. 집에 불 안 돼. 불 왜 자꾸 나와. 간다. 쓰레기인데. 가자 가자! 야! 응? 반찬 달래? 네.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야! 응? 취한 척하지 마. 아 왜 이렇게 나한테 까칠하게 그러? 아, 오빠 나랑 더 얘기하다 가자. 아 취했어. 그만. 가자. 가자. 아 얘기하자. 뭘 얘기해. 아 씨. 아 나 오빠 좋아한단 말이야. 뭐라고? 오빠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 오빠 좋아한다. 뭐야! 장난이라 그래. 장난 아니야. 장난이라 그래. 아니야! 아니 좀 대답을 해봐. 터치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너와 나의 친구의 관계는 끝이다. 아니 친구의 관계는 끝이라고. 왜? 오늘부터 여자친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남사친이 부담을 갖든 말든 어차피 고백했다 차이면 친구로도 못 지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그냥 난 이제 사귀겠다 라는 마인드로 그냥 세게 한 방에 질러버리는 수밖에 없을 거야 제 생각엔. 동아 사실 나 너 좋아해. 근데 안 피해. 이건 팩트입니다.